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충북엔 지역에 따라 눈, 비가 내리며 궂은 날씨를 보였는데 거리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몸은 고달파도 이런 추위가 싫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겨울과 함께 찾아온 우리 이웃들의 삶의 현장, 조상우 기자입니다. 겨울비 내리는 청주 상한길입니다. 붕어빵 장수 김정출 씨는 궂은 날씨에도 생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20년도 더 된 붕어빵 틀에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팥소를 끊어넣는 작업을 하루 9시간 반복합니다. 찬 바람을 피할 곳도 잠시 교대해 줄 사람도 없지만 겨울 장사를 하기에 추위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날씨가 좀 아무래도 썰렁하고 그러면 좀 낫지 아무래도. 날푹한 것보다 썰렁한 게 낫지. 그래서 오다가다 먹고라는 사람들이 많지. 거리엔 군고구마 장수도 등장했습니다. 송충용 씨는 청주에서 무려 40년 동안 군고구마 장사를 해왔습니다. 해가 갈수록 장사가 덜 되지만 그래도 너나 없이 힘들다는 걸 위안 삼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가 제일 많이 팔았는데 어제가 한 10만, 한 5천 원 팔았어요.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뭐 3만 원도 팔고 5만 원도 팔고 그래요. 추적추적 비가 내린 청주와 달리 충주를 비롯한 북부권엔 한겨울을 재촉하는 눈이 내렸습니다. 거리 상인들은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겨울 충북은 예년보다 춥진 않겠지만 기습 한파는 잦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충북 지역 올 겨울철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때때로 북쪽에 찬 공기가 남아하여 기온 변동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북 지방은 이번 주 후반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CJ 뉴스 조상우입니다.